장면의 대결은 영화 퍼시픽 림 라이징에 등장한 대표 메가카이주와 영화 고질라 대 콩에 등장하는 고릴라 대수 콩과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메가카이주는 3마리의 카이주가 융합하며 진화된 거대한 카이주를 등급이 불분명한 크기 128m에 무게는 7864톤이 나가며 강력한 완력으로 마크 5에서 6세대의 예거를 가볍게 부숴버리기도 하였고 방어력도 엄청난 어떠한 예거의 공격수단에도 치명상 하나 입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콩은 알파 타이탄으로 분류되는 괴수이자 격리되기 전 해골섬의 왕이었으며 덩치와 달리 상당히 민첩해 빠르게 움직이며 회피하거나 공격이 가능하고 각종 괴수들과의 전투 경험이 있고 방사열전 에너지가 내포된 도끼를 사용하며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지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3마리의 카이주가 합쳐진 메가카이주와 알파 타이탄, 콩과의 승부는 누가요?